아니 간부들이 필요할 때는 자차 쓰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러내고. 아니 도대체 그 규정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야?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핑계는 이거야. 사람이 없다. 어차피 일부 주요 보직은 쉬지도 못해요. 소령급 이상 장교들 근무 쓰고 쉬지도 못해요. 사람이 없다. 작전이 안 된다. 맞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되는가? 물론 지휘관 휴식 주고 싶죠. 쉬게 해주고 싶죠.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규정대로 갔을 때 제발 편의대 개인 간부들 자차로 움직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자차로 편의대를 운영합니까? 예? 자차로 편의대 운영할 거였으면은 최소한 대대장님급 이상 차량 주세요. 여러분들 절대 간부들 자차로 편의대 나가지 마세요. 규정대로 여러분들 개인 자산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편의대 하시거나 뭐 할 때 여러분 간부차 쓰지 마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무조건 차 받아서 쓰세요. 대대장 차든 주임원사 차든 지휘부 차량 받아서 쓰세요. 절대 여러분들 차 쓰지 마세요.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가 무슨 간부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대로 써먹고. 규정?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육군 규정에 간부들 개인 자차를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거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사단장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규정에 간부 개인 재산을 우리 훈련 중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말이야. 훈련 날 렌트를 하세요. 그러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미리 렌트카 회사에 돈을 주고 차를 빌려오세요. 핑계는 사람이 없다. 어차피 주요 보직은 못 쉬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없다고요? 맞아요. 사람이 없어서 작전이 안 된다고요? 뭐 보상이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우리 군이 언제부터 보상했냐고요? 부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사람이 왜 없을까? 우리 부대는 우리 군은요 너무 느려요. 바보 같습니다. 이미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람이 줄었어요. 병사들도 많이 줄었어요. 쓸데없이 부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후방이 없을 부대는 없애야죠. 없애고 통합을 해야죠. 무슨 대대가 다 흩어져 있고 대대마다 오대기를 다 운영하고 대대마다 위병소를 다 운영하고 대대마다 당직근무를 다 운영하고 층마다 당직사관이 다 있고 층마다 부신번이 다 있고 세상에 이딴 식으로 불균형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냥 공짜 노동력 부려먹듯이 막 부려먹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통합을 하던가 없으면 바꾸던가.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는데 건물을 통폐합하던가 캠프화를 시키던가 빨리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긴 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병사들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아 그래 당직 근무 쓰면 쉬지 못한다. 왜 부대 운영이 안 되니까? 왜 부대 운영이 안 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왜 없습니까? 제발 통폐합 빨리 준비하고 사업 내시고 비싼 땅 팔아서 빨리 통폐합을 하세요. 통폐합을 해야 당직 근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위병소 대대마다 다 있고 대대마다 오대기 있고 대대마다 층마다 당직사관 있고. 그럼 어떻게 쉽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요? 그럼 CCTV 설치하던가 없으면 과감하게 그 부대 버리고 오든가 통폐합을 시키든가 빨리. 그럼 지휘관이 이거 다 직무유기야.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우리 부대가 당직 근무 돌아가면 다음 날에도 쉬지도 못하는데 그럼 부대가 피곤해서 돌아갑니까? 지금 똑같아요. 방공도 똑같고 모든 부대 똑같습니다. 다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쩔어있고 다들 그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데 악순환에 그 굴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빨리 고민해서 빨리 통합하고 빨리 캠프화 시키고 고민하고 지금 빨리 사업체 내야죠. 빨리 땅 알아봐야죠. 지금부터 사 파기 시작하면 5년 정도 걸립니다. 땅 파기 시작하면 최소 3-4년 걸려요. 3-4년 뒤에 사람 더 없어요. 3-4년 뒤에 사람이 더 없다고요. 그럼 빨리 지금 추진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당신들 다 직무유기야. 부하들 다 그렇게 고생하고 다 지금 곡돌이 나고 있는데 직무유기라니까요. 직무유기. 2024년도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당직근무 쓸 때 도시락을 싸두고 다니고 밥을 못 먹어서 PX 사 먹고 배달도 못 시켜 먹어. 위병소 시키면 뭐 눈치 안 보이나? 아니 생각을 해보라니까. 빨리 바꿔야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왜 방어를 안 해?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적이 들어온 게 보여? 나는 지금 적이 내 눈앞에 있거든. 빨리 뭐 여기서 방어 진지를 치든 빨리 뒤에 후퇴해서 예비들 데리고 와서 방어 진지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자 사람이 줄어들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캠프화를 하던가. 작교도 바뀌었잖아 501호로. 그럼 캠프화 시켜도 되잖아. 뭐 미사일 때문에 그런다고? 미군 부대는 미사일 한 방에 망 끝나냐? 오사는 평택 컴프리지는 뭐 안 박살나냐? 부대를 빨리 통폐합해서 당직근무 피로도를 줄여주든가 개편을 할 생각을 해야지. 휴식을 못 주면 그냥 왜 그대로 끌고 가냐고. 사람은 없어 죽겠는데. 난 환장합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나가라는 거지? 다 나가라는 거잖아. 아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뭐 보상에 간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보상을 받았냐고 규정이 안 나와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부대 통폐합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부대 통폐합 해야 돼요 빨리. 지금 빨리 그 얘기가 고생했다. 나와야 돼요. 주요 지휘관에 있던 사람 없습니다. 빨리 통폐합 해야 됩니다. 얘기 나오고 지금 빨리 땅 알아봐야 하자. 돼요. 빨리 땅 알아봐야 지금 사파기 들어가고 지금 빨리 땅을 알아봐야 3-4년 뒤에 방어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3년 4년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화성이든 어디든 지금 빨리 그 군부대 무슨 뭐 큰 캠프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방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 저기 연천이나 화성에다 만들어주면 애들 환장하지. 지금 사람도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캠프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군인 아파트를 좋은 것도 좀 만들어주고 버릴 땅 좀 버리고. 내 눈에만 보여 이게? 이이가 10만 양병서를 지금 주장하는 거 내가 똑같아. 10만 양병서를 주장하는데 그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일본군한테 먹히려고? 똑같다니까 지금 하는 짓이? 지금 사람 주는 게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우리가 통폐합하는 거를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큰일 난다. 지금 사람 없다. 자 이 와중에 사람이 없네?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훈련도 해야 되는데 바빠. 근데 군 복무 중에 대학정치득 원격강좌 지원 계획은 하네? 그러면서 지휘관들이 뭐 점호 시간 등을 활용해서 안내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휘해라. 야 훈련할 시간도 없다며?
야 사람이 없다며 훈련 또 훈련이라며 이딴 건 왜 하는 거야? 야 이걸로 지휘관 판단한다며 이걸로 지휘관 판단한대요 이걸로 지휘관 점수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해가지고 또 애들 불러다가 야 제발 신청 좀 해라 야, 수강료 80% 지원 나온다 제발 신청 좀 해라 이거 지금 최근 문서예요 사람 없다며 바쁘다며 훈련하기도 바쁘 복잡 죽겠다며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다 핑계라니까? 아, 이런 거 좀 없애줘 제발 없앨 건 없애고 우리가 훈련만 해야지 사람이 없다면서요 이런 쓸데없는 게 왜 있냐고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자 이번에 또 우리 군무원들 자 군무원들이 당직금 안 쓰고 이제 위병소 근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위병소 근무 쓸 때 과거에는 금토일 근무자에 한해서 최대 4시간 초과근무를 신청했어요 초과근무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초과근무를 받았는데 아 이제 금토일 어차피 근무 쓰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평일 휴식을 보장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아버리고 위병근무자도 평일은 만원 주말은 2만원 그리고 다음날 쉬는 건데 위병사관 쓰는 군무원들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원래는 18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당직비로 받으면 9만원을 받네 그나마 위병사관 쓰면서 내가 18만원 받았는데 당직근무 들어가서 초과근무로 아니 이렇게 하니까 7번 쓰면 9만원을 받네? 이야 징하다 징해 이런데도 군무원 아직도 버텨? 이야 그마저도 내가 이거 근무 쓰는 거 하루 밤새 근무 써서 초과 근무 4시간 해가지고 4만원 받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나마 좀 참았는데 이야 이제는 만원 준다네? 야 그래도 버텨? 그래도 면직을 하네? 야 군무원 너네 징하다 징해 제발 좀 나가라 얘들아 군무원 니네 제발 좀 나가라 이런데도 버틴단 말이야? 위에는 초과 근무라면은 183,000원 아래는 당직 근무비로 하면은 9만원 야 이래도 버틴단 말이야? 야 주무관들 독하다 독해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어떻게든 만원이라도 덜 주려고 환장합니다 자 또 나오는 겁니다 훈련 계획입니다 5대 자차 아예 훈련 계획이 자차가 되어 있어 훈련 계획이 자차가 되어 있다고 당연히 기름값은 안 주지 아니 언제부터 우리 간부들의 개인 재산이 부대 훈련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작전 계획에 넣어도 됩니까?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작전 계획에 자차가 들어있네? 우리 북한이야? 자력갱생이야? 나중에 뭐 여러분들 밥도 뭐 쌀도 가져가야 돼? 어? 이게 맞냐고 7년차입니다. 자 군무원 여러분들 내일 행군관 안전 통제관 복장 관련해서 군무원분들은 평상복에서 전투복 입어주세요 여단 지침으로 군무원분들도 전투복 착용하니까 잘 준비해주세요 야, 언제부터 군무원들이 전투복 입는 게 당연해졌냐 야, 언제부터 군무원들이 전투복 입는 게 당연한 거야 너네 군인이야? 야 이런데도 면직을 안 해? 징하다 징해 야 징하다 징해 군무원이 전투복을 입혔는데도 안 나가? 야 민간인한테 전투복을 입히고 총을 주고 당직근무를 세우고 당직사관을 세우는데 이런데도 안 나가? 야 군무원 이거 징하다 징해 어 그럼 저희 군무원도 전투복 주면 관사 주는 겁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군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전투복은 왜 있습니까? 상급부대 통제사항이에요 통일대 복장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뭐 관사도 통일됩니까? 아니 무슨 소리 공무원이잖아요 야 징하다 징해 군무원들도 전투복 착용하세요 잘 준비해주세요 어이 주무관 머리가 너무 긴데? 예? 아이 그 전투복이 안 어울리는데 머리 좀 깔끔하게 잘라 아, 무슨 소리세요 얼마 안 남았다 군무원 머리 통제한 날도 징하다 징해 진짜로 아우. 야 근데 왜 아니, 군무원이 안전통제관 가는데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 아니 그냥 평상복에다가 차라리 노란색 잠바에다가 조끼 입으면 되잖아 안전통제관이잖아 전투복을 왜 입어야 되는데 군무원이 아니 그냥 평상복 입어도 되잖아 어차피 통제원인데 안전통제관이잖아 그 뭐야 경강봉 들고 서 있는 거잖아 이 지휘관의 이 판단 이 여단장이 그렇게 전투복 입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나? 야 전투복 입으니까 군무원 전투복 입으니까 통일되니까 좋다 좋아 통일되면 좋다 좋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간부 출퇴근 시간 준수해라 라고 하는데 근무 시간 전까지 근무 장소 사무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자 퇴근 시간 근무 시간 이후 근무 장소를 떠나는 시간 맞아요 출근 시간 맞아요 근무 시간 전까지 근무 장소에 오는 겁니다 맞아요 출근 시간 여러분들 위병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출근 시간은 여러분들 근무하는 현장이나 사무실에 오시는 게 맞아요. 퇴근 시간도 그 자리에서 일 끝내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배차 신고는 왜 아침 일찍 하냐? 아니, 법적으로 민간인 배차 신고는 왜 일과 시간 전에 하냐? 왜 아침 회의는 일과 시간 전에 하냐? 벌금 내는 거 봤는데. 왜 아침 회의를 위한 회의는 일과 시간 전에 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출근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잖아. 일과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회의는 출근 시간 전에 하냐? 왜 배차 신고는 출근 시간 전에 하냐? 아침 회의를 위한 회의는 또 왜 하는 거야? 그럼 아침 회의를 뒤에 미뤄야지 출근 시간 내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따지는 거는 왜 이렇게 따지면서 배차 신고는 왜 더 일찍 해? 아침 회의 시간은 왜 빨리 해? 심지어 자차인데도 배차 신고를 하네? 야 자차인데도 배차 신고를 하네? 내 차인데 배차 신고를 해? 내 차도 내가 나가는데 기름값도 내가 내고 보험도 내가 내는데 내 차를 나가는데 배차 신고를 하네? 장난 지금 날아가는 거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군대는 여러분 수심은 다 들어가요. 수칙 군의 복무 중인 군인 수심은 다 들어가요. 주먹구구식이야. 규정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지휘관들 제대로 된 지휘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 다 왜 지휘관 판단해야 하니까. 지휘관 판단해 규정대로 할 땐 규정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다 여러분들 책이 없는 조소다. 리얼리티 책이 없는 조소다. 야 바쁘다 바빠 사람도 없는데 당직금은 쓰고 쉬지 말라고? 야 바쁘다 바빠 근데 음주운전 가정파괴범은 펜나는 들어야겠지? 사람 없다며 바쁘다며 업무가 안 된다며 그래도 우리가 가정파괴범 이거 피켓은 들어야지. 아직도 이런 미개한 문화가 오늘도 했죠? 오늘도 모 여단과 모 사단은 했습니다. 오늘도 했어요 이거 음주운전 피켓은. 사람 없다며 아이 전투훈련하기도 바빠 죽겠다며 제발 이런 것부터 없애라. 퇴근시간 지켜줘 얘네들도. 왜 얘네들은 퇴근시간 안 지켜줘? 남들은 퇴근할 때 지금 서 있는 거잖아. 야, 얘네들은 퇴근 시간 안 지켜줘도 돼? 지들 마음대로야. 방금 여기서는 공무원에다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놓고 왜 군인을 하려고 하는 여기다가는 지들 마음대로네. 그럼 이 사람들 한 시간 늦게 출근했나? 이 사람 한 시간 늦게 출근했어 오늘? 자, 오늘 피켓 뜨신 분들 한 시간 늦게 출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자기들 마음대로야. 아, 이게 봐봐. 난 이해가 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한 시간 늦게 출근, 늦게 퇴근하잖아. 한 시간 늦게 퇴근하잖아 이 사람들. 그럼 한 시간 늦게 출근했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출근도 퇴근도 자기들 마음대로 불에 묻는 것도 마음대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음주운전 피켓 들게 하고 한두 번 해야지. 매주 금요일마다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나랑 해? 다드만 여기저기 사단도 하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해. 환장한다고. 이러면서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야 10만원의 행복 저 봉투 만들어가지고 차에 넣고 다니라고 한다며? 징하다 징해. 저 3만원의 행복이 뭔 줄 아세요? 저기다 봉투를 만들어서 3만원을 넣어놔. 다시방에 넣어놔. 저걸 확인한다고. 야 너 다시방에 3만원 넣어놨어? 왜 넣어놓는 줄 알아? 술 먹으면 대리운전 부르라고. 야 요즘 대리운전 다 계좌이체하지 않아? 야 세상에 자기 개인 재산을 개인 재산에다가 개인 물품을 통제하는 직장이 있냐? 자기 차에다가 자기 개인 재산에다가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스티커 붙이고 개인 재산에다가 다시방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게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직장이 세상에 있어? 2023년이야 여기 21세기야 여러분도 90년대에 왔어? 노태우 때야 지금이? 군사정권이야? 이걸 제안한 사람도 미친놈이고 이거 좋다고 아 그래 우리 간부들이 다시방에 3만원씩 넣어놓으면은 음주운전 안하고 어? 나중에 3만원 내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 야 봉투 확인하고 야 금요일마다 봉투 확인해라 이 새끼들 음주운전 하나 안하나 대리운전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사람이 없다고? 바쁘다고?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면 당직근무 쓰고 다음날 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예요 대한민국 군대 수준이에요 이게 21세기 2023년도 이거 옛날 자료 아니에요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자 음주운전 폐가망치 저거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핸드폰 뒤에다가 저거 붙이는 거야 핸드폰 뒤에 저거 붙이는 거라고 저거 자기 개인 재산 핸드폰과 자기 차량에다가 군부대가 개인 재산에다가 이상한 스티커를 붙이고 이상한 봉투를 갖고 있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군대라니까? 여러분들 개인 재산까지 통제하는 게? 자차를 끌고 나오게 하고 규정에 나와 있어? 개인 핸드폰에 저런 거 붙이게 되어 있어? 아니 여러분들 개인 재산이잖아 핸드폰 개인 재산이잖아 이거 뭐 무슨 무전기야? 야 군인은 이렇게 통제해도 돼? 개인 사생활까지 통제해도 돼? 야 징하다 징해 부사관 장교들 징하다 징해 이런데도 군에 남아있어? 지금도 그러하냐고요? 이거 어제 찍은 거예요 야 징하다 징해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저거 핸드폰 뒤에 붙이고 어디 놀러가가지고 야 너 핸드폰 그거 뭐야? 어 우리 음주운전 폐가망신 스티커야 야 군인들 이런 거 붙이냐? 원래 군대가 그렇지 뭐 야 근데 핸드폰 네 거 아니야? 개인 재산 아니야? 맞는데? 너는 개인 재산에 왜 그런 스티커를 붙이게 해? 군부대에서 개인 재산도 그렇게 통제해? 야 너 차에 3만원 뭐야? 써도 되니? 아 안돼 그 쓰면 안돼 왜? 부대에서 준 거 아 내 돈인데? 네 돈인데 왜 또 쓰면 안돼? 아 이거 지휘관이 확인한단 말이야 다시방에 넣어놓고 확인한단 말이야 아 그래? 너 개인 재산도 그렇게 통제한단 말이야? 다시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 야 니네 군대 정말 징하다 징해 조소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종교단체야 이거는 종교야 종교 이건 사이비 종교야 야 사이비 종교도 이 정도까지 하나? 뭐, 사이비 종교는 하겠다 차에다가 뭐 예수님 사진 붙이고 뭐 차에다가 뭐 그 신천지 그 누구야 이만희 사진 붙이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차에다가 이만희 사진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잖아 너 차 탔는데 왜 너 이만희 사진 없어 너 왜 이만희 씨 사진 없어 우리 교주님 사진 왜 없어 차 문 열었다 다시방에 너 3만원 왜 없어 3만원 행복 봉투 어딨어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사이비 종교랑 똑같은 거 사이비 종교야 이거는 지금 개인 자산에다가 여러분 핸드폰에다 저거 안 붙이면은 야 우리 신천지 십계명 왜 안 붙였어 핸드폰에 예? 너 왜 음주운전 폐가망신 안 붙였어 예? 사이버 종교랑 다른 게 없는데? 신천지인데? 군천지인데? 군천지 뭐가 다르냐고? 내 말이 틀렸어? 혹한기 훈련 전투 의무 관련 기존의 2박 3일을 3박 4일로 변경했습니다 여단장님 결심이십니다 타 대대는 2박 3일 시행하지만 우리 대대는 3박 4일을 시행하겠습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월요일 예? 토 일은요? 야
이 새끼가 주말도 포함인 거 모르나? 예? 아니 3박 4일 늘렸는데 주말 포함이요? 그러면 이틀 아닌가요? 야 2박 3일에도 금부터 월요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목금토 하면은 목금토일 4일 똑같이 쉬는데? 약간 애매하게 금요일부터 월요일 마치 토일도? 애매하게 바보 아니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 말 그대로 2박 3일 늘려줬는데? 아니 목금토일이나 목금토나 목금토일이나 우리 대단한 3박 4일 내가 늘려줬다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게 없는데 주말 포함이라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여러분들 군인들 주 5일제 아니야? 주 7일제야 너희들? 아 봐봐 내가 이상한 거야? 사이비라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사이비 종교야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상한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투 뭐 2박 3일 줬어 그러면은 금토일 쉴 거야? 금토일 쉬는 거 그 금요일만 쉬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군인연금 내는 돈은 줄어들고 받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내고 덜 받고 소령 정년은 50세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더 쉴 수도 있어요 50세가 됐어? 여러분들 50세에 나와서 뭐 할 거야? 이거 한 170만원 받아요 연금 이렇게 되면은 소령 전역하시면은 지금 한 180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170에서 한 165만원 받을 거야 여러분들 때 되면은 50세 전역을 했어 뭐 그때까지 열심히 모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서 50세에 나와서 연금 좀 더 받겠다 5년 더 했으니까 한 220만원 받으면 미래한테 50세에 딱히 할 거 없어요 소령 나오면 잘 생각하세요 다 지금 부대 하는 말이야 중령 대령 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 연금 주면 전역할 거야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중령 대령들이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연금 줄어들면 전역할 거라고 다 떠들고 다녀요 중령 대령들이 아유 연금 주면 전역할 거야 내가 지금 연금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는데 주말 부부하고 와이프랑 떨어져 지내고 우리 가족들 뭐 엄마 아버지 결혼식도 못 가고 친구들도 뭐 결혼식도 못 가고 엄마 아버지 생신 때도 못 가고 내 연금 때문에 지금 바닥바닥 버텼는데 연금이 떨어진다고? 응 중령대령 다 전역할 거야 지금 다 그러고 떠들고 있어요 다들 자 이거를 본 대위들은 이거를 뵌 대위들 소령들은 응 나도 나갈 거야 야 이런데도 군생활을 한단 말이야? 징하다 징해 야 진짜 사이비 종교가 무섭구나 이래서 종교를 한 번에 빠지면 안 된다고 야 중령 대령들이 지금 매 너도 나도 지금 연금 줄어들면 전역할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대위들이나 소령들이 그거 보고 야 저렇게 힘들게 중령대라는데도 전역한다고? 야 저렇게 힘들게 대령대라는데도 연금 주면 전역한다고? 어우 나도 전역해야겠다 어우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여기다가 연금까지 얘기 나오니까 지금 난리 났어 다 전역한다고 난리야 총체적인 난국이다 우리 이화중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뭐하라고 계시나 천공 방문 사실 없다 저것만 얘기하고 무인기 대응해서 얘기하고 있고 튀르키예 파견 재건 지원이 파병 얘기하고 이거 방금 캡처한 거예요 우리 장관님은 지금 이 상태를 모르지? 우리 장관님은 지금 군인들이 난리 난 걸 몰라 연금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뒤숭숭숭하고 응?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곡소리 나는데 알바노야 장관님은 그냥 정치인이고 아이고 내가 280만원 믿은 내 잘못이지 조직이 병드는 건 알지도 못해 조직은 병들었어요 K군대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